자,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요. 영월편하고 정선편 좀 묶어서 할게요. 영월하고 정선편은 좀 묶어서 할 거예요. 자, 좀 짧게 할 거예요. 자, 영월. 단종의 유배지. 제천에서도 느릅제하고 소나기제를 넘어서 힘겹게 가야 하는 곳이었으나, 2004년부로 일반국도 38호선이, 저기, 평택부터, 평택 안성을 거쳐가지고 그 제천으로 오는 그 길이 있어요. 아마 거쳐가는 길이 평택, 안성, 음성, 제천, 평택, 안성, 음성, 제, 그, 음성, 뭐, 제천, 영월, 태백, 그렇게 삼척을 넘어가는 그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국도가 약간 이제 일부 구간이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현재 일반 국도 38호선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바뀌면서 좀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어. 근데 그 폐광 이후 인구가 좀 많이 감소해 돼가지고 여전히 군으로 남아 있고요. 이 영월은요, 약간 이제 그 국도 38호선이 딱그 구간이에요. 그 제천 시내 구간은 그 남쪽으로 돌아서 가요. 그 제천 시내 구간은 남쪽으로 돌아가서 이제 남쪽으로 돌아서 움직이게 되고요. 영월 구간은 역시 영월 구간 우에서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자, 그렇고요. 여기는 그래서 원래 백두대간 서쪽인데요. 지리적으로는. 근데 지역의 언어는 영동 지역의 방언이에요. 이상하게도. 그리고 한강의 본류 동강이 있고요. 그리고 한국 지구과학 올림피아드의 2차 시험은 여기 영월에 있는 천문대에서 치러져요. 영월일 때가 5억 년 전에 물속에 잠겨 있었다는 증거인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비롯해서 고생대 석회암, 시에일, 여감의 다양한 습고, 단층 구조를 볼수 있고 삼엽충 화석도 자주 출토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카르스트 지형과 감입 공유 하천 뭐 이런 데 예시로 한국 지리 교과서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자, 그래서 영월은요, 고속도로는 아니 철도는 있어. 철도는 태백선이 있어요. 영월역에서 무궁화호를 이용할 수 있고요. 철도를 이용하면 청량리로 가는 거는 나름 괜찮은 편이에요. 자, 그렇고요. 현재까지 고속도로는 없어요. 근데 평택 삼척 고속도로가 현재 제천에서 영월까지 이제 연장 아마 착수가 들어갔을 거예요. 저기 남제천에서. 남제천 분기점에서. 연장은 된다는 설이 있어요. 언젠가는 아마 될 거예요. 이 구간도. 그리고 국도 38호선이 2004년부터 이제 영월 구간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통과하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강원랜드를 가려면요, 강원랜드 이제 정선으로 가잖아요. 항상 제천을 거쳐야 되거든요. 태백산을 가려면요, 제천 영월은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래서
강릉으로 가는 길은 버스보다 기차를 추천하고요. 영동선, 정동진역까지만 지금 가는 게 있죠. 그리고 그 영월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그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영동선으로 가는 시외버스는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 버스가 있고요. 여기는 농어촌 버스는 목적지를 말하고 돈을 내야 돼요. 그렇고요. 자, 정선 이어서 바로 해볼게요. 정선. 강원랜드가 있는 곳이죠. 아리아리 정선. 정선 아리랑에서 이 따온 이 슬로건이 있어요. 마스코트는 사나리예요. 이게 있어요. 아리아리 정선. 이게 있는데요. 그 탄광촌들이 많아요. 읍이 좀 많아. 근데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탄광들이 폐광이 되면서 태백은 아예 쉬잖아요. 자, 그래서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한국인이 합법적으로 출입 가능한 카지노, 그 강원랜드가 2000년 10월에 여기에 들어왔어요. 지역 발전에 의해서. 라스베이거스나 아마 갈수 있을 거예요. 그 라스베이거스도 아마 안 되나? 그 제주도에 그 중문 카지노, 여기서는 한국인은 하면 안 돼요. 그 드라마 올인 찍었잖아요. 근데 그 드라마 올인은요, 그 중문 거기서는 아마 그 일하는 역할로 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카지노.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는 그 강원랜드밖에 못 들어간대요. 그럼 라스베이거스 못 들어가나? 글쎄요. 근데 이제 정선군 인근 지역 주민들은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 그래서 세계 7위 규모의 카지노 시장. 근데 라스베이거스 이런 데는 그 순수 관광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허용이 돼요. 라스베이거스는 뭐 어쨌든 그래서 강원랜드가 그 2000년 10월에 여기에 들었는데 강원랜드 이따 따로 얘기를 할게요. 아리랑의 발상지, 정선 아리랑의 발상지. 정선 아우라지 전설. 궁궐을 짓는 데쓴 나무를 베는 나무꾼도 있었는데 아래다운 처녀가 있었대요. 나무꾼과 처녀가 사랑에 빠졌는데 나무꾼이 서울로 가다가 배가 뒤집혀 죽자 이를 기다린 처녀가 불렀다고 전해진 노래가 정선 아리랑. 그렇고요. 이 정선 아리랑은 경복궁 중건 때 정선 지역의 나무를 베서 서울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서울로 퍼지고 계속 전국 각 지역에서 아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민요가 생겨나는 계기를 제공을 하게 돼요. 진짜 레알 산골이야. 동네 뒷산이 해발 1000m예요. 정선 읍에서 해발 800m 대 산이 있어요. 겨울이 좀 길고요. 강원랜드 쪽은 해발 6,700m예요. 그 거기는 5월에도 막 눈이 와요. 진부면에서도 40분, 60분이 걸려요.
가장 가까운 그 고속도로 나들목인데 진부면은. 근데 차라리 그 진부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교통상으로는 제천 나들목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제천을 거쳐서 오면 접근하기는 편해져요. 그리고 그 정선에서 태백까지 두문동제 터널이 뚫리기 전까지는 겁나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렇고요. 뭐냐? 사실 그 철도는 탄광 때문에 철도는 사실 탄광 때문에 정선이 의외로 철도 교통은 좋아요. 특히 그 민둥산역에서요. 정선으로 들어가는 정선선이도 따로 있거든요. 그 청량역에서 민둥 그 아우라지역까지 바로 들어가는 열차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무궁화 열차라서. 근데 원주나 경기도 수도권 등그 서쪽으로 가려면 이게 은근히 돌아서 가요. 원주로 가려면 제천으로 가고요. 그래서 좀 많이 멀어요. 그래서 그 정선선을 그 원래 평창군까지 연결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경제성 이유로 이게 그 실행되지가 않았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평창역이 생겼으니까 뭐 떡밥은 나올 수가 있어. 평창역이 생겼으니까. 네, 어서 오세요. 근데 그 정선선은요 이미 지금 적자예요. 그래서 이거 왜 폐선 안 하냐? 약간 그런 얘기까지 있어. 관광 목적으로 겨우겨우 그 아우라지까지만 그 살아있는 그 상태예요. 그 뭐냐 이제 민둥산역에서 아우라지역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고요. 구전리역은요 그 이제 레일바이크가 설치돼 있어요. 자, 그래서 모노레일이 고한읍에 있어요. 고한읍에 이제 모노레일이라는 그 교통 이게 있고 관광은 좀 많아요. 그 아우라지 쪽이 관광 지역이고요. 그 강원랜드. 사실 이게 정선은 사실 아우라지 이런 쪽그 아리랑의 그 발상지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 이상하게 정선은 지금 강원랜드가 제일 유명하죠. 그 특산물로는 코등치기 국수, 면발이 코등을 치게 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실제로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곤드레 밥, 곤드레 풀로 밥을 지은 그 밥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강원랜드가 있어요. 강원랜드가 있는데 여기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 사람이 카지노를 목적으로 들어갈 수, 그 뭐냐? 카지노 게임에 참가할 수 있는 곳이 강원랜드밖에 없어요. 그 코엑스에 세블럭 카지노 있잖아요. 거기는요, 한국인들은 이용할 수 없어요. 세블럭 카지노는 한국인은 이용할 수 없는 곳이에요. 세블럭은. 그렇고요. 그 컨벤션 호텔, 강원랜드 호텔, 카지노 건물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그 카지노 안에서 사진 촬영은 금지돼요. 그래서 그 카지노 내부 천장에 CCTV가 무지하게 많고요. 그 몰래 밑장 빼기 이런 거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이제 카지노 내부 모습에는 이제 허가받고 촬영한 모습들은 있죠. 하여간 여기는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 1998년 6월 29일에 생겼고요. 공기업이에요. 그리고 부대 사업으로는 스키장, 골프장이 운영되는 하이원 리조트가 있어요. 정선 하이원 리조트 여기서 동계올림픽 종목의 일부가 열렸죠.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이 합법적으로 게임을 할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예요. 그 속임주의가 있어가지고요. 외국에서 게임을 해도 원칙상으로는 일단 불법이에요.
물론 이제 그 외국 관광차 외국 가서 뭐몇판 했다고 거기서 뭐 하나하나 단속하진 않는데 불법 원정 그 원정 도박이에요. 그리고 정선군은요, 그 도박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선군 그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들은 그 신원조회를 거친 후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현재 그 한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 강원랜드 한 곳의 매출이요. 국내에 있는 16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전부 합쳐도 강원랜드를 못 이겨요. 강원랜드 매출. 그리고 입장료는 현재 9,000원인데 신용카드 결제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오직 현금이에요. 그리고 입장료 자체가 세금이에요. 개별 소비세 6,300원, 교육세 1,890원, 부가가치세 810원이에요. 다른 세금에 부가가치세가 붙인 거고요. 그리고 그 외국인하고요. 이제 외국 영주권을 취득해서 거주 여권을 갖고 있는 내국인은 입장료를 안 받아요. 자, 그렇고요. 그 실제로 그산 하나를 넘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북역 또는 고안역에서 내려가지고 행정구역은 정선군이지만 사실상 태백시하고 더 가까워. 그래서 이 역하고 리조트를 왕복하는 셔틀 버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뭐냐 전당포에 가면요 그 돈을 잃고 차를 판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그리고 그 그래서 이 정선에 가면요 고급차 고급차들을 싸게 살수 있다는 입소문이 있어가지고 한때 그런 그 전당포 투어가 있어요. 왜냐면 차량의 경우는요 중고가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낮아요. 그래서 1억 원짜리 현대 에쿠스 중고가가 4천만 원이면요. 전당포에 맡겨서 1천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치면요. 전당포 사장의 재량으로 2, 3천만 원 정도가에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고차 매매업이 아니라서 차량 성능의 결함 여부는 알수 없어요. 자기가 셀프로 고쳐야 돼. 그래서 웹사이트도 메인은 하이원 리조트예요. 서울 가요대상 후원 역시 하이원 리조트. 하지만 매출의 95%는 카지노에서 나오고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 리조트들이 다 그래요. 대신에 하이원 리조트는 주력 시설이 스키장이라서 그 겨울에만 이제 돈벌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중 약간 이제 그 제천으로 해서 국도 38호선 타고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 이제 감곡부터 한 태백 갈 때까지는 거의 대부분의 구간이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그래서 동서울터미널에서 고항 가는 시외버스 타고 가는 거고요. 그 강원랜드 때문에 배차 간격이 굉장히 좀 자주 있어요. 그리고 그 동서울터미널에서요. 그 정선 가시는 분 해가지고 정선 10만원 해가지고 호객행위 하는 분들 가끔 있어요. 그렇구요. 그 일단 이 카지노 들어가는 거는 현금으로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당첨금이 될 경우 자기압수표 여기서 발행을 할수 있어요. 와이브로 신호가 잡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내국인 카지노. 근데 이제 그 평창올림픽을 올인한 바람에 이 지역이 또 이제 개발해서 지금 순위가 밀렸고요. 그래서 이 강원랜드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글쎄요. 그리고 빵 6,000원, 부재료 없는 라면 단무지 15,000원, 김치 안 줘요. 그 햄과 달걀만 들어가는 토스트 18,000원. 이 정도 가격이면 치킨 한 마리 사 먹을 수 있어요. 제육볶음 백반 30,000원, 계란프라이 15,000원, 테이크아웃 커피 15,000원, 브런치 세트 20,000원, 특 1급 호텔이고요. 그리고 그 라스베이거스는요, 음식값하고 숙박비가 다른 대도시들보다 훨씬 싸요. 그래서 도박을 안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라스베이거스로 오는 사람들은 있어요. 물론 음료 디스펜서도 있어요. 그래서 일반 커피하고 음료는 무한대로 마실 수 있어요. 하지만 고기 뷔페에서 아무리 먹어도 웬만한 그 본전 못 땡기는 한 약간 그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스키장하고 콘도는 강원도에 워낙에 그 널려있기 때문에 하이월 리조트를 온 사람들의 한 80% 이상은 도박하러 오는 거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해요. 다시 돌아오거나. 물론 잭팟은 터지기는 해요. 최대 잭팟은 7억 6,680만원을 획득한 안승필씨인데, 이 안승필씨는 한국 과학 발전을 기여해달라고 당첨액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어요. 2018년 2월 4일 오 올림픽 하기 전인데? 9억 100만원 상당의 잭팟이 터져서 8억 9,730만 720원을 갈아치웠어요. 슬롯머신 사진 촬영 가능한 게 하나가 있어요. 카사 시네마. 여기는 유일하게 미성년자가 입장이 가능해요. 그렇구요. 그래서 그건 약간 도박 중독. 그래서 약간 그 강원랜드 주변에 죽치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외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지 주민들이 결의를 해서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장전입하고 매일 막 들락거리다가 망한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은 다들 그 외지인들이 다 그 오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요, 규정이 바뀌어서 한 명당 그 머신하고 테이블 게임을요, 두 대 이상 점거해서 플레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카지노의 안에는 흡연실 따로 있고요. 뭐냐? 그리고 이제 그거 있어요. 막 돈을 막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초행자 티가 나면 여기는 다 100% 달라붙어. 그러니까
그래서 구경하다가 나도 모르게 도는 슬롯 머신에 넣는다. 마감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제외하고 테이블에 앉기는 정말 한없이 불가능하다. 처음에 몇번 정도는 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시 수용인은 2,000명인데 매일 평균 1만 명이 입장해요. 자, 그렇고요. 하여간 좀 해외는 좀 절도 있고 매너 있는 테이블 문화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거든요. 막 훈수까지 두고요. 하여간 그래서 중고차 매매가 좀그빚 대신 뺏긴 차. 그래서 기존 중고차보다 훨씬 훌륭해요. 하지만 지금은 뭐 업체는 많이 줄었어요. 몰라, 나중에 나도 그 정선 쪽차 한번 사볼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지. 카지노하러 가기보다는 약간 차 사러? 근데 사실 그런 건좀 직파 터졌으면 좋긴 하겠어요. 그러면 난 이제 몇년 동안 돈안 벌고 그럼 집을 사겠지. 그렇게는 이제 나는 집을 사겠죠. 집을 하나 사겠지. 어쨌든 근데 이제 강원랜드 2025년에 특별법이 종료되기 때문에 워터파크 건설, 뭐 산악 승마 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 단위의 여행객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게 필요하게 돼요. 자, 그리고 좀 이제 약간 여기가 약간 좀 초행자들은 가기에는 약간 좀 위험한 곳이기는 해요. 그래서 외국처럼 옷잘 차려입고 술 한잔하면서 게임을 하는 그런 카지노가 아니고 그 도박 중독자들이 바글바글한 소굴이에요. 그렇구요. 근데 세계 기준으로는 많이 양심적인 데에요. 거울하고 시계가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 고객을 장시간 수용해 이득을 보는 곳에서는 이런 물건들은 별로 없어요. 15일씩 2거리 연속 출입한 고객에 대해서는 도박 중독 상담을 의무화를 했고요. 15일씩 3개월 연속 출입한 고객은 가족에게 통보하여 카지노 출입 금지를 유도하고 귀가요비를 지급을 해요. 사채업자 및 관련직 종사자는 영구 출입 제한.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경우 3년간 출입을 제한하는 대신에 귀가비를 지급을 해요. 중독관리센터에서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서약서 쓰면 귀가요비 6만 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못 들어오게 돼. 뭐 어쨌든 그리고 여기 강원랜드 글쎄요, 사실 지역 산업의 그 증진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지만 근데 여기는 솔직히 좀그 왜 하필 카지노였어야 됐을까? 물론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카지노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지역 산업을 그렇게까지 그런 방식으로 키웠어야 됐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카지노는 솔직히 좀 약간 딱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몰라, 내가 안 해봐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 물론 이제 그런 건할수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도박과 관련된 그런 그 도박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복권은 할수 있잖아. 그뭐 스포츠 토토는 뭐 경기의 그 승부를 예상해서 해보는 건할수 있고, 그리고 뭐냐 그 인생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마지막 남은 돈을 그 들고 가는 거라고. 예, 약간 그런 것도 있고, 약간 이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로또는 어차피 한 회에 10만 원을 못 넣거든요. 10만 원 초과 안 돼요, 로또는 한 회에. 그러니까 한 주에 100게임밖에 못 해요, 로또는. 아마 스포츠 토토도 아마 그런 그 제한은 있겠는데, 그냥 좀 몇몇 경기 그 맞추는 뭐 그런 건 있잖아요. 물론 그걸로 얼마나 딸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다른 편의점에서 사면 되는데요, 이게요, 그한 게임당 그 10만 원 초과를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나중에 당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첨 그 확인할 때 그때 그 신원 확인을 하잖아. 그 과정에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한번 쫙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에 약간 좀 찝찝한 얘기로 끝나서 그렇긴 한데, 일단 이번 주 지대 시리즈는 여기까지.